김연아. 아하. 우리 연아. 연아 선수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한다. 결혼합니다. 소문 나던데 지금. 예. 네.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김연아 씨에 대해서. 김연아 씨는 어쨌든 여기는 탄탄대로 지금 왔잖아. 어쨌든 CF니 뭐니 그냥 결혼해서 이 사주는 그래. 결혼하면 더 밝아 보여. 얼굴이 더 밝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. 근데 소갈이 많이 할 것 같아. 아, 소갈이요? 소갈이 많이 하고 자기가 이제 얘는 이제 혼자 그 커온 게 있잖아. 어쨌든 운동을 하면서 커오면서 자기를 단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남 앞에서 표현을 다 많이 안 해. 근데 얘도 김연아 씨도 고집이 만만치 않거든.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감추는 게 좀 있어. 근데 몰라. 이 사람은 결혼하면 더 드러난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. 자꾸 밖에 더 드러나서 움직여서. 근데 지금은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. 네, 지금 활동 잘 안 하고 있죠. 근데 결혼하고 몰라 자식이 먼저 빨리 나오지 않을까? 자식이? 응. 그러면은 그 맛에 또 오래 산다고 했어. 근데 가슴앓이 난대 자꾸. 속가슴앓이는 하지 않을까. 남편분 때문에? 그래야. 아니 얘기하지 하지 저한데. 조심해야지. 응. 남편분 때문에 소갈이 한다? 소갈해야지. 그러니까 근데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. 잘 살고. 애는 몇 명 낳을 것 같아? 두 명? 두 명? 응. 두 명 낳아야 잘 살지. 하나 낳고 안 낳으면 힘들 것 같아. 그러니까 둘까지 낳아야 그래야 한 7, 8년, 10년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? 응. 아 그래도 잘 살 수 있다? 연아 씨가? 살 수 있지. 강단이 있어서 자기를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. 아 연아 씨가? 남 앞에서 어쨌든 공인이잖아. 잘 산다고 자꾸 그래. 결혼해야 더 밝아지고 더 드러난다 소리도 자꾸 나오고. 운때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? 운? 그렇지. 결혼하면 더 운이 좋아지죠.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지 소갈이는 해야 된다. 소갈이는 한다? 남편분 때문에? 남편 때문에. 아니 이거 또 이러면 또 내가 또 나쁜 놈이 되는데. 아니 일단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뭐 정으로 갔을 때니까. 그렇죠. 아무튼 결혼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해요.